먼저 144는 어떻게 되나요? 144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2의 4승 곱하기 3의 2승으로 됩니다. 그러니까 2가 4개가 되죠. 2, 4개, 그리고 3이 2개. 3이 2개입니다. 이것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, 그럼 2의 4승이니까 그 4승이라고 하는 4만 딱 돼가지고 오고, 3의 2승이니까 2만 딱 돼가지고 오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씩 더해줍니다. 그러면 얘는 5가 될 거고, 얘는 3이 될 겁니다. 그죠? 5와 3을 곱해주면 15, 15가 되죠. 그죠? 144의 팩터들은 15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공부했던 걸 생각하시면 알수 있죠. 나머지도 똑같이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